네, 요즘 꿀의 작황이 부진해서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벌꿀과 수벌의 번데기를 활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양봉 농가에 부담이 되어온 수벌. 여왕벌과 교미하는 단 한 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암벌이 만든 꿀을 축내며 생을 보낼 뿐입니다. 최근 쓸모없는 줄만 알았던 수벌 부산물이 건강식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고추장을 만들 때 수벌 번데기를 집어넣으면 음식 맛이 좋아지고 영양분도 늘어난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고춧가루를 비롯한 필수 재료들을 넣어 물에 불리고 가열시키는 과정은 일반적인 조리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청 대신 벌꿀을 넣고 수벌 번데기를 섞으니 훨씬 질 좋은 고추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미각을 전자 수치로 표현해 주는 전자혀로 측정해 봤습니다. 양봉 산물이 들어간 고추장의 경우 신맛과 짠맛이 덜했고 감칠맛은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수벌 번데기에 있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면 DNA와 RNA를 파괴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는 항산화 물질이 고추장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에도 벌꿀과 수벌 부산물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양봉업자들은 새로운 활로가 생길 수 있다는 소식이 무척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원이 되면 별도로 숯벌을 이렇게 기르는 저 현상이 올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안으로 수벌 번데기를 식용으로 정식 승인하면 관련 식품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